네, 블록체인이 그 한국 화폐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요즘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한국 화폐 자체는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든 당연한 것들이고요. 거기서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그 알고리즘을 채택할 것인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을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데에는 여러 가지 한국은행이라든지 조폐공사에서도 많은 검토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방식 자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렇다면 그 뭐 암호화폐로 만들어지면은 그것들이 변동성이 있는 거래소로 올라가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국가 간의 결제를 하는 시스템에는 스테이블이라는 이제 고정적인 코인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밖에도 선물이라든지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게 될 코인들은 아마 거래소 등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이런 변동성을 갖게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디지털 에셋으로 이제 모든 화폐들이 변동이 된다는 것들이고 거기에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된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아직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사용성을 아직 단언하기에는 조금 그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